인간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게 흙이 아닌가. 비가 오면 왜 지는 길바닥에 속꼽장난 만들듯이 만드는 행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름. 도자 작업을 손으로 하는 요가다라는 말도 있어요. 물성 자체가 촉감으로 만질 때에는 굉장히 어떤 편안한 느낌을 주거든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단단함, 영원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흙은 정말 묘한,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흙은 너무 솔직해요. 그 흙이 갖는 본성을 살짝 무시하고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뭐 이러면 불 속에서 그게 딱 나와요. 금이 간다라든지 불에 들어가서 깨지기도 하고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마지막은 가마에 들어가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까요? 매일매일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스케치하고 만들고 해서 되게 작은 피스들을 많이 만들어둬요. 나중에 조합을 해서 마지막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도자기가 좀 차갑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좀 더 온기가 느껴지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서 입체 작업에서 더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다른 장르를 표현해서 다양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평면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 과정이라는 것은 작가가 되게 외롭고 오랜 시간을 혼자 투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돈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응원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되게 자신만의 싸움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좀 어떻든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나위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작업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시나위가 원래 의미가 악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즉흥적인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음악 형태잖아요. 우리가 각자 자기 작품 성향들을 막 발휘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전시하자 다 모였을 때 멋진 하모니가 되면서 그런 시나이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게 시나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나이는. 이 시나이라는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임신, 육아 뭐 이런 것들이 힘들 때 작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학연 지연 이런 걸 떠나서 뭉친 서로 작업만 갖고 승부를 거는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극이 서로 많이 되지 않았을까. 또 워낙 멤버들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거의 30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거쳐가신 22명의 선배님들과 현재 한국과 핀란드, 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재 멤버 16인이 함께 뜻을 합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서 거의 한 1년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한 것 같거든요. 다들 너무 새로운 작업으로 공간도 채워줬고 또 많은 선배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30주년 콜라보 전시가 정말 멋지게 세팅된 것 같아요. 사실 30주년 전시에 제가 같이 한다는 것 자체로 엄청 기쁘고 영광스럽죠. 열심히 하는 역량 있는 후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훌륭하게 지속되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과 함께 해외 전시도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내년에도 저희 핀란드 전시가 있고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